나는 거실에 앉아있어. 배고파서 어떡해. 라면 끓여드릴까? 라면? 네. 진짜 닥쳐서. 라디오를 고쳐준 제작진이 고마웠는지 제작진을 집으로 들이는 할머니. 떨어뜨려야 할까? 그런데 마당 한켠에서 라면을 끓이십니다. 나 결국 일 떠올렸다. 여기가 할머니 부엌이네요. 예. 임시 부엌. 수제통. 와르나 식통. 칼도 있고 수제도 있고 프라이팬. 가슴 한차 사다 놓고 아이고 사는 게 뭔지 몰라.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한 마당.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요. 할머니가 모아둔 물건 대부분이 남들이 쓰다 버린 대야, 냄비, 후라이팬 같은 생활용품들. 나름 품목별로 분류해 두셨습니다. 할머니, 여기 쓰레기들은 왜 모으신 거예요? 내가 밭이 일할 때 또 필요해. 이것도 다 필요해요. 대도 못 보고. 아. 눈에 벌이 들어가서 고생해요. 그러면 그냥 이 선글라스 이렇게 치면 보니 허리가 예방돼 있고 걸치기만 하면 돼. 간편하게 여기 이렇게 놨다가 언젠가 쓰임이 있을 날을 생각하며 주워온 거라는 할머니. 이거 드세요. 쉽지 않은데. 아, 할머니.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. 맛없지만 드세요. 다 먹어도 돼 그냥. 할머니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배고프니까 그러지. 배고팠어요 할머니. 배고프니까 더 맛있다 그러지. 라면 아니야. 라면이 뭐 맛좀 먹고. 잠시 후 제작진이 먹다 남은 라면을 챙겨 2층으로 올라가는 할머니. 조심스레 뒤를 따라가 보는데 계단도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. 게다가 입구를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어 담을 넘듯 넘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2층. 할머니도 한 발 한 발 조심히 움직이는데요. 2층에 있는 개들의 밥을 챙기기 위해 올라오셨나 봅니다. 고루고루 먹어봐. 사납게 짖던 사나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할머니에게 뽀뽀 세례를 퍼부는 강아지들. 교통사고로 그래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개 때문에 나가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다 저렇게 철조망 하고 못 나가게. 나 갔다 오마이 잘들 놀암시라 그렇게 말해주고 가고. 이것들이 말 것이에요 말 것.